안녕하세요.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아르메니아에 가면 꼭 봐야 할곳 중에 하나인 가르니 신전 밑에 있는 주상절리 심포니 오브 스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아르메니아 그러면 수도원들도 많고 뭐 다른 볼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제가 봐야 할첫 번째로 꼽으라면 당연히 심포니 오브 스톤 이라고 하는 주상절리를 꼽습니다. 전 세계 정말 어디에다 내놔도 뒤처지지 않고 최대 규모의 주상절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주상절리가 있는 곳은 가르니 신전 밑에 있으며 이곳을 아자트 계곡이라고 합니다. 이 아자트 계곡에 위치하고 있는 아마 지구상 최대 다양한 종류와 최대 규모 이 아자트 계곡이 약한 6km 뭐 가까이 되는데요. 우리가 볼수 있는 주상절리는 뭐 대략 한 1km 정도 내외입니다. 근데 그 외에도 한 4km 넘는 구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5km가량이 주상절리지 않나 싶습니다. 정말 다양한 종류의 주상절리들.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. 한국, 아이슬란드, 뭐 포항, 뭐 이런 여러 곳에 주상절리가 있다고 그러지만 그 어느 나라의 주상절리를 다 갖다 모아놓은 것 같은 아르메니아에서는 사실 이 주상절리 하나만 봐도 진짜 지구상에서 특이한 경관을 하나 봤다 할수 있을 정도의 주상절리입니다. 자, 함께 주상절리를 한번 출발해 보시죠. 이거 보세요. 근데 여기 이렇게 끊어진 단면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. 예, 요 단면들.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이게 완전 벌집이잖아요, 벌집. 요렇게 쏟았죠. 근데 저 쏟아지잖아요. 그래서 이게 마치 이 심포니 오브 스톤 돌들이 교향곡을 부르는 것 같다. 그래서 이게 심포니 오브 스톤입니다. 사진 예, 찍으려고 나온 거죠? 예. 또 사진 찍으시고 보시면 돼요. 야. 예, 이게 심포니 오브 스톤. 예, 돌들의 교향악. 야, 이거 보세요. 왼쪽에 쫙 올라가서, 근데 저 위에, 우리 밥 먹었죠? 그쪽 마을이에요. 밥 먹은 마을? 예, 거기에요, 저희가. 예. 미술 치지 마세요. 야, 여기 보세요, 돌들이. 이렇게 다 솟아 있는 거죠. 예, 여기, 이 뒤쪽, 오른쪽 보세요. 여기, 갈빗대처럼 휘어져 있는 거. 그러니까, 요한 구탱이만 있으면, 우리 주상절리 있어요! 이래가지고 관광객 받는 거야. 근데, 여기는 종합편으로 다 있죠. 자, 보세요. 이게, 요렇게 휘었죠? 근데, 여기는 이렇게 섰죠? 근데, 요 굵기는 얘네들은 얇어. 근데, 저 넘어서부터 굵어져. 근데, 여기 보시면 또 틀려. 얘네들은,